통 부분을 뜰 차례인데요.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사슬코를 만들기 전에 여기 꼬리치를 좀 길게 한 30cm 이상, 30cm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겨 주시고, 그리고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꼬리실을 남겨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 실로 그 몸통과 머리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따로 실을 다시 연결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사슬코를 만드셨으면 이제 사슬뜨기 12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하셨으면 여기에 첫 코에 연결을 시켜주는데, 요 아래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요렇게 해서 꼬이지 않게 잘 잡고, 위쪽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됐으면 방금 여기 그 빼뜨기 한그 구멍에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 구멍, 빼뜨기 했던 그 구멍에 다시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생긴 이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12개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2개 했고요. 여기 단수링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요 코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빼뜨기 하면서 생긴 코예요. 그냥 놔두시고, 여기 요 마지막 코에다가 다시 단수링을 하나 해주세요. 이게 이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의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상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여기부터 이제 이쪽으로 몸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 쪽이고. 아, 그리고 요거 처음에 길게 남겨둔 요 꼬리실이 좀 걸리적거리는데, 그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슬뜨기 15개 이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됐으면, 여기 두 번째 코, 여기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첫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금 여기 짧은뜨기 한 거 그것까지 합쳐서 쭉 짧은뜨기를 해 주시는데 요 목 있는 데까지 오면은 1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이제 다 여기까지 돌아왔잖아요. 다음 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빼뜨기 하면서 생긴 코 여기다가 떠주세요.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단수링을 여기로 옮겨주세요. 방금 뜬 코로 옮겨주시면 이제 이 단수링 여기가 이제 머리 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수링 한 대를 빼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12코였잖아요. 그러면 이 단수링 한 것까지 합치면 13코가 되는 거고, 여기를 빼면은 이제 앞으로 12코를 더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수링 한 대를 한 거는 치지 않고, 쳐도 되는데, 치면은 13코고, 안 치면 12코고요. 그래서 2코 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연수링을 다시 끼워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쭉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12코 떠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수링 있는 데에는 여기 연두색 단수링부터 보라색 단수링까지는 이게 얼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수링 그 다음부터 12코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가 두 코가 남았는데, 여기에 늘리기 두개 해주세요. 첫 번째 늘리기, 마지막에 두 번째 늘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커실을 올려주시고, 여기 이 단수링 있던 자리에 늘리기 해주세요. 그리고 쭉 짧은뜨기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그래서 이제 단수링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방금 하나 했잖아요. 단수링 있던 자리에. 그리고 다시 꽂아주세요. 이 단수링 끼운 것까지 포함해서 6개의 짧은뜨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늘리기 하나, 그리고 다음에는 쭉 짧은뜨기 6개,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수링 있던 자리에 6번째 짧은뜨기 다시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12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코가 남아 있는데요.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제 단이 바뀌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서는 짧은뜨기 13개 둘, 여기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으로 짧은뜨기 13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 다음에 이 단수링 있는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단수링 다시 끼워주세요. 방금 한 짧은뜨기까지 합쳐서 5개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늘리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늘리기 하나, 그 다음에는 여기 단수링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등,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 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12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그리고 끝까지 짧은뜨기. 그러면은 네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음 단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쭉 짧은뜨기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다시 얼굴 있는 쪽이잖아요. 단수링 있는데 에서부터 짧은뜨기 16개. 이제는 단수링 안 끼워줘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시 왼쪽 등 쪽이네요. 이제 끝까지 짧은뜨기 하시면 19개가 돼요. 하나 있고, 둘, 셋, 넷, 5개까지 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한 단이 52코예요. 52코. 이렇게 해서 52코씩 두 단을 떠주세요. 저도 두단더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52개씩 두 단을 뜨고 왔어요.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짧은뜨기 9개, 하나, 7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두개뜬 것까지 합쳐서는 9개인데, 요두 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것부터 7개인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늘리기 하나. 됐고,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늘리기. 그리고는 짧은뜨기 7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짧은뜨기 19개. 방금 여기 늘리기 한데, 그 다음부터 짧은뜨기 8개.
19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여기부터 한번 세볼게요. 여기 줄이기, 아니, 늘리기 한 대부터,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홉 개 했고요. 여기에다가, 늘리기, 늘리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다섯 개. 둘, 넷, 넷, 다섯, 그리고 늘리기 하나. 그리고 끝까지 짧은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셨으면 방금 뜬 단이 모두 56코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뜨기 56개씩 두 단을 떠주세요. 저도 짧은뜨기 56개씩 두 단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56개씩 두 단 다 뜨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이 다 된 거예요. 이 머리 한번 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몸통은 다 됐으니까 다리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다리 부분의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모두 56코잖아요. 근데 다리가 4개가 있는데 다리 하나가 7코씩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28코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요쪽에는 이 옆구리 쪽에는 9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18코,
그렇게 하면 이제 46코고, 그다음에 앞다리와 앞다리 사이 여기가 5코, 그리고 뒷다리와 뒷다리 사이 여기가 5코, 그렇게 해서 56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다리를 표시를 해볼게요. 이 단수링으로. 우선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 마커실 있는 데서 하나, 둘, 셋을 건너뛰고 네 번째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둘, 넷,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리 하나가 되겠죠. 둘, 넷,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 단수링을 제외하고 아홉 코를 세주세요. 셋, 여섯, 아홉. 쓰면 여기에 그 아홉 코를 건너뛴 거예요. 둘, 넷, 여덟, 아홉. 그러면은 여기부터 일곱 코, 둘, 넷, 여섯, 일곱.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건너뛰고, 여기에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아홉 코를 건너뛰고, 셋, 여섯, 아홉. 다음에는 여기부터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에 두 코가 남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손땀이 저하고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 하면 보통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간격이 맞도록 해서 여기는 9코, 여기는 5코 해서 이렇게 표시를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뜰게요. 이제 다리 여기부터 쭉 뜨는데 저는 그냥 뺄게요. 세 코를 떠주세요. 둘,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머리에 붙일 때 앞쪽이고 여기는 이제 꼬리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오른쪽 뒷다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리가 모두 7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5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 편물을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여기에 이 마커 있어야 되는 데서 하나, 둘, 셋을 띄고 여기부터가 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단이 바뀌는 데서부터 네 번째 코 여기다 끼워서
여기 연결한 놓고 여기다가 단수링을 끼워서 표시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를 모두 짧은뜨기로 둘러주세요. 여기 하나 했고, 이제 두 번째 짧은뜨기까지 했고요. 셋, 넷, 다섯, 일곱.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에 사슬뜨기 5개 한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가닥만 잡아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가닥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12개를 다 떠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커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단수링 한 대가 이제 다음 코, 다음 단의 첫 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쭉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 여기까지 해서 한 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다리가 여긴데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꼬리가 달릴 거고, 이제 머리가 이쪽이고, 그래서 이쪽 다리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인형이 앞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발가락 있는 부분.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물을 쭉 이렇게 떠서 하는데, 이게 보면은, 다리마다 요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9개 해주세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다시 한번 세볼까요? 여기 마커실 있는 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코를 떴어요. 그러면은, 이 조금 복잡한데, 이 마지막 코에 단수링을 끼워주세요. 다음에,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코, 바늘을 넣어서 늘리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늘리기가 짧은뜨기 두 개잖아요. 그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림을 또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늘리기니까 두 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수림에는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바탕코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 12개. 아까 그 바탕코에 튼 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지금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늘리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이제 단박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커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마커실의 수명은 다 했지만 뽑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용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커실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단수링이 있던 자리가 이제 다음 단에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모두 18코거든요. 거기를 다 짧은뜨기 하나씩 둘러주세요. 그랬으면 여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한 단이 됐고요. 18코 짧은뜨기로 한단더 떠주세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줄이기, 이제 줄여서 이제 오므려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8코니까 여기를 줄이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6번 반복이에요. 줄이기, 짧은뜨기, 줄이기,
잘본뜨기. 잘본뜨기. 뜨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모두 12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줄이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그 원형뜨기의 줄이기 마무리 하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원래 아마 여기를 다 마무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다리로 넘어가고 해서 솜을 이쪽으로 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 다리에 솜을 단단히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를 마무리를 안 짓고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실을 마무리해야 할 정도의 여분을 남겨놓고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오른쪽 뒷다리 다 했어요. 여기 마커실들 2개, 얘랑 얘,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을 연결해주세요. 실을 연결할 때, 여기에 이 꼬리실을 좀 충분히 남겨주세요. 한 20-30cm 정도. 나중에 실 모자르면 곤란해지니까 실 아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많이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9코를 건너뛰고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해서 10번째 코에 넣어서 그래서 이 실은 이쪽으로 보내고. 코는 요 길게 남겼던 꼬리실을 안고 떠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얘를 뺄게요. 자꾸 소리가 나서. 7번째 거. 그러면 여기서 사슬뜨기 5개. 셋. 넷. 다섯. 이 다리 뜬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냥 같이 한번 뜰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 첫 코, 연결해서 짧은뜨기 하나 치고, 여기에는 여기 첫 코에는 이렇게 단수링 끼워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짧은뜨기 12코로 두 단을 뜨게 되는 거죠.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으면 이제 이쪽 사슬뜨기 한 대에 여기를 이제 한 가닥씩 잡아서 또 짧은뜨기를 5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다 한 가닥씩만 잡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사슬 하시고, 여기에다가 또 마커실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을 빼주시고 그 자리에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2개 한 바퀴 둘러주세요.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뒤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오른쪽 앞다리인데, 요 앞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앞코는 이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치는 요 뒤쪽이잖아요. 이 다리의 뒤쪽. 그러니까 앞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7코, 짧은뜨기 7개 해주세요. 여기 마커실에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둘레, 여섯, 일곱.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반스링을 이으시고 사슬뜨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코에 늘리기 해주시는데, 그첫 번째 짧은뜨기 얘는 반스링을 끼워주시고 늘리기 마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요 단스링 있는데 여기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탕이 되는 코 여기 여기다가 여기부터 12개의 짧은 코, 짧은뜨기 하나. 그렇게 해서 다 똑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요 마커실은 무시하세요.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 여기다가 늘리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의 시작이니까 마커실을 올려주시고,
이 단수링 있던 자리에 코바늘을 넣어서 여기가 모두 18코니까 18개의 짧은뜨기 2단 넣어주세요. 여섯. 이렇게 해서 이번 다리도 됐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얘는 좀 이게 약간 바깥쪽으로 삐친 것 같죠? 이렇게 이 앞코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란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낮게 달려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앞쪽을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약간 벌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많이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마커실 있는 데서부터 아홉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뭐죠? 앞코를 위한 사슬뜨기를 했잖아요. 얘는 요 마커 있는 데서부터 7코를 떴고. 그런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깥으로 뻗정다리가 되는 건지, 아직은, 아니,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란한지, 이거를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떠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9코, 얘는 7코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뻗정 다리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걸 다 풀러야 돼요. 다 풀러서, 여기까지 풀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7코를 했는데, 바깥쪽을 향하면은, 여기서 8코를 해서, 그러니까 7코에서 1코를 더 가서, 그리고 사슬뜨기 2개를 해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란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그래서 제가 요 마커실을 아직 뽑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다리처럼 이제 또 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왼쪽 뒷다리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 그 다음에는 왼쪽 앞다리 여기다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 다리 했을 때처럼 이렇게 꼬리실을 한 20-30cm 정도 남기고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건너뛰고 여섯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두 번째 코까지는 요거를 요 꼬리실을 이렇게 안고 떴어요. 그리고 여기 첫 코도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뚝이 두 개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사슬뜨기 다섯 개. 셋, 넷, 다섯.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연결. 그리고 첫 코에는 단수링 계속해서 짧은뜨기 12개씩 두 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이 이렇게 나란하게 오도록 잘 찾으셔서 여기부터 짧은뜨기 하나씩 다섯 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커를 마커실을 세워주세요. 짧은뜨기 12개씩 쭉 둘러주세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쪽이랑 다른 게 이쪽은 이 마커실 여기 뒤쪽에 와 있잖아요. 다리 뒤쪽. 그런데 여기는 이 마커실이 앞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 다리는 짧은뜨기 15개를 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마커실은 지금은 무시하세요. 마커실을 지나서 13, 14, 15 하시고 여기에는 단수링 그리고 사슬뜨기 2개.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코에 늘리기. 첫 코에는 단수링. 늘리기 마저 완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단수링 있는 자리 짧은뜨기 그다음에 그 바탕코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12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뜨기 하나. 결국은 짧은뜨기 13개인데, 습관적으로 제가 12개하고 하나라고 도안을 그렇게 적어놔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 늘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실을 세워주시고, 단수링이 있던 자리부터 해서 짧은뜨기 18개씩 두 단. 둘. 됐으면 이제 여기도 실을 한 30cm, 20-30cm 정도 남기고 끊어주세요. 그리고 요 실은, 여기 요 실도 그렇고 제가 안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어차피 저는 이 솜을 요 발바닥으로 넣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구멍이 작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끝까지 떴냐 하면 이 실을 끊어야 되니까, 실을 어느 정도 남기 끊어야 되는지 그걸 가늠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뜨고 이렇게 한 거니까. 아직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뻐쩡다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뻐쩡다리일지 안짱다리일지 아니면 그냥 괜찮은 다리일지 일단은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얘도 한 20-30cm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잘 몰라요. 안짱다리가 될지 뻐쩡다리가 될지.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얘가 조금 안짱다리다 그러면은, 그요 안짱다리라는 건 여기 요 코가 안쪽으로 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풀어야 돼요. 풀어서 여기 있는 데까지 풀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오른쪽
뒷다리잖아요. 오른쪽 뒷다리는 여기에서부터 아홉 코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장다리다 그러면은 너무 이쪽으로 가서 이 코를 만든 거니까 여기를 아홉 코가 아니라 여덟 코만 한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해서 요 코를 이렇게 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홉 코, 일곱 코, 열다섯 코, 열네 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순전히 제 손땀에 의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테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최종 인형이 다리가 이렇게 나란히 보기 좋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은 요 마커실들을 뽑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리는 다 끝났어요.